전국 대도시협의회는 선진 도시국가의 각종 제도를 들여다보고 우리나라 대도시 행정운영에 적용하기 위해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기관 세 곳을 찾았습니다. 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국제기업청과 에이스. 에이스는 스타트업과 기업가에게 다양한 공간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며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제기업청은 기업의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며 기업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은 안양시의 안양창조산업진흥원과 유사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설명이 끝나고 질문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도시 안양을 위해 안양창조산업진흥원과의 협업을 제안했습니다.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구매와 분양 제도를 담당하는 주택개발청. 모두가 만족할 만한 주택 정책을 실현하고 있는 주택개발청을 찾았습니다. 주택개발청은 집값 거품과 주택 투기를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내 집 보유율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든 공공주택 공급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질문 세례가 이어지고 안양시와는 다른 주택 제도를 꼼꼼히 짚어봤습니다. 많은 질문 공세에도 최선을 다해 답변하는 주택개발청 관계자들. 기관 방문을 마친 후에도 머리를 맞대고 주택 정책을 끊임없이 구상하며 한동안 진지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복지행정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발전이사회. 사회발전이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각종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지역 주민 간 유대를 강화하는 복지행정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발전이사회의 좋은 사례들과 싱가포르의 시민정책을 들어본 시간. 각 도시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우리 두 시장님들, 또 우리 안산시장님, 또 남양시장님, 화성시장님 오늘 가셨습니다만 함께 대도시협의회가 아마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공존 공세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대도시의 어떤 그 시민들에게도 그 행복지수를 함께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함께 스터디하고 또 정부나 또 광역 또 지자체 요구도 하고 해서 아마 이런 목소리를 좀 자주적으로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3박 5일간의 여정. 이 여정이 각 도시의 성장 발판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